기술. 감사합니다. 네, 달콤한 문화산책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한 장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를 좋아합니다.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쓸쓸한 정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내면을 공간과 인물들 몇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형예술대학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학 전공 교수 오진희입니다. 이 의뢰를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작가주의 애니메이션 감독들을 많이 좋아해서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스라엘 출신 감독인 아리 폴만 감독의 마시르와 왈츠를 이라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08년에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당시 그 전장의 근처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기억에서 사라진 부분을 찾으러 다니는 감독의 여정과 같은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특징적인 것은 정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감독이 본인의 기억 속에 있지 않은 하지만 과거의 시간에 분명히 있었던 어떤 사건을 표현함에 있어서 분명히 다큐멘터리로 진행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의 확장이라는 지점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았죠. 당시 이제 이 사건 시점은 1982년 9월 팔레스타인 난민촌인 타브라와 샤틀라라는 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기독교 민병대의 그 지도자였던 바시르 제마엘이라는 사람의 테러로 인해서 죽음을 맞고 그것에 대한 피해 복수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그 당시에 자신의 기억이 없어진 것을 찾으러 다니는 방식이 주변의 지인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사운드를 일단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 사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런 종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종의 촉발 지점인 작품이에요. 이 작품과 이제 연결되는 작품들로 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령 크리스 랜드레스 감독의 라이언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작품은 3D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인터뷰이들의 육성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추천드릴 만한 게 이제 자폐아를 기본으로 해서 자폐아의 육성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밥 세피스톤 감독의 스낵 앤 드링크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은 월레스 앤 그로밋이라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만든 스튜디오인 아드만사의 피터 로드 감독 이 만들었던 이런 작품들을 보면 현실의 세계를 분명히 이미지 세계로 끌어들어오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융합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바시르와 왈츠르는 그 작품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주목을 받을 만한 지점들이 충분히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고전적인 매체에 한정되거나 아니면 아주 안정되고 견고한 삶의 방식이 아닌 쪽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매체를 바라보는 시점이나 아니면 매체가 발전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 로서 한번 그런 지점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릴 교수님은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 이영아 교수님 충분히 좋은 작품 추천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